맛있는 스파게티 호박 레시피. 뭔가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찾고 있는가? 이 글에서 소개하는 스파게티 호박 레시피를 놓치지 말자. 스파게티와 호박을 같이 요리해 본적 있는지? 이 글에서 소개하는 스파게티 호박 레시피는 스파게티와 호박을 같이 사용하는 요리이다. 저마다 피자, 라자냐 등의 음식을 먹을 때 선호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재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호박 같은 채소와 탄수화물인 파스타를 같이 요리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오늘 이 글에서 소개하는 스파게티 호박 레시피를 참고로 요리를 해보자. 의외로 정말 맛있다. 기본 요리법과 좀 더 모던한 레시피 등을 소개한다. 각자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보자. 스파게티 호박 레시피. 스파게티 호박을 위한 기본 레시피. 호박은 수프를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 채소는 보통 으깨거나 퓨레로 만들어 먹는다. 아니면 다른 요리를 할 때 소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지금 소개하는 레시피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 소개하는 클래식한 레시피에서는 호박으로 파스타 소스를 만든다.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다른 면을 사용해도 된다.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먹어보면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필요한 재료. 스파게티 300g, 양파 큰 것 1개, 껍질 벗긴 호박 3컵, 600g 크림 1컵, 250ml 올리브 오일 2큰술, 30ml 육두구 넘맥 2큰술, 30g 소금 1큰술, 15g 후추 가루 1큰술, 15g 파마산 치즈 2컵, 200g 선택. 만드는 방법.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넣는다. 소금을 약간 뿌려 중불로 볶는다. 씨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호박과 양파를 넣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는다. 중간중간 잘 젓는다. 냄비에 물, 오일, 소금, 스파게티를 넣고 스파게티 면을 삶는다. 팬에 크림과 치즈를 조금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스파게티가 익으면 다른 재료를 넣고 2분 더 익힌다. 호박 버섯 스파게티 레시피. 이 레시피는 위에서 소개한 레시피보다 만드는 방법이 더 쉽다. 페스토와 닭고기 살은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호박과 버섯을 같이 넣는 요리는 정말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다. 필요한 재료. 스파게티 면 200g, 닭고기 살 덩어리 3개, 깍둑 썰기한 호박 2컵, 400g 버섯 1분의 1컵, 100g 브로콜리 줄기 2개, 양파 큰것 1개, 마늘 2쪽, 다진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30ml 소금 1큰술, 15g 화이트 와인 4분의 1컵, 62ml. 만드는 방법. 호박과 브로콜리를 같이 삶는다. 팬에 양파와 마늘을 넣고 같이 볶는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버섯을 넣는다. 모든 재료를 잘 섞어가며 1분 정도 다시 볶는다. 소금도 이때 넣는다. 팬에 닭고기 살을 굽는다. 잘라 다른 재료에 넣는다. 삶은 호박과 브로콜리도 넣는다. 팬에 화이트 와인을 붓고 모든 재료를 넣은 다음 2분간 볶는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재료의 맛이 훨씬 좋아진다. 불을 끄고 식힌다. 맛있게 먹는다.